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이 IT 업종 강세에 따른 좀 시장 훈풍이 좀 불어온 점 등과 더불어서 이 IT 업종 반등에 따른 투자 전략 점검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비중이 높은 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IT 업종 강세에 따른 좀 지수 반등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한국 시장 이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IT가 올라야 좀 지수와 시장 체감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다시금 알 수 있는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좀 전환한 가운데 이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 유입이 일부 포착된 측면 등은 단기간 이 시장 수급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제 1.88% 또 전일에도 다시 한번 반등에 연일 성공했다라는 점 등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전저점 부근에서의 반등을 좀 연속적으로 좀 성공을 했다라는 점 등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1분기 삼성전자라든가 주요 IT 기업들이 긍정적인 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이 반도체 지수라든가 뭐 여러 수급 등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점에서 실적 발표 시즌과 더불어 다시 한번 IT 업종에 대한 훈풍이 좀 불어올 수 있을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시장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이 반도체 관련 투자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이 평택 반도체 공장의 증설 기대감이라든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장비주라든가 여타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일 삼성중공업이 이 평택 반도체 건설공사의 일부를 약 1,901억 원에 좀 수주했다라고 밝힌 점 등이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덩달아 작용하고 있는 점 등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큰 틀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또 메모리 설비 투자를 좀 상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최대 35조 원대까지 이 투자 금액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약 25조에서 30조 원대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일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부분 투자에 35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파운드리 투자 15조 원대까지 포함하면 약 50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 또 SK하이닉스 역시도 거의 20조 원대가량의 투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양사 합해서 약 70조 원대의 투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등이 이제 IT 장비주라든가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요인 등의 전거래일 대부분의 IT 업종 상승하는 점 등과 더불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DB 하이텍, 원익 IPS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세를 나타낸 모습이었고 오늘도 좀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투자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IT 업종의 반등과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장비주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일 강세 종목 중 하나였던 원익 IPS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 반도체 장비주로 꼽혀지는 원익 IPS. 올해 좀 동사의 연간 실적 전망 역시도 좀 사상 최대 실적이 갱신이 전망이 된다라는 점, 특히 영업이익 약 2,400억 원대까지 기대가 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 원익 IPS의 주가 장기간 좀 하락해 왔었는데, 장비주 특성상 이 고객사들의 신규 투자 축소 우려감에 따른 이 수주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수주 공백에 따른 다소 부진한 분기 실적을 보여줬는 상황에서 주가 역시도 작년 4월 5만 9천 원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까지 3만 4천 원대까지 주가 조정을 좀 겪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주가 조정을 좀 맞아왔던 상황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이 장기간의 주가 조정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점 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증설 기대감이 좀 역시나 이 원익 IPS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인데 평택 3기 하부층 낸드 장비 공급을 하는 업체가 바로 원익 IPS다라는 점에서 2분기 이후에 이러한 장비 공급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점 등과 더불어 이 동사의 장비 수주 좀 당분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장비주로 대표적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역시나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갱신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한 710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러한 실적 갱신 전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저 2분기 이후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분기부터 이러한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익과 마찬가지로 이 수주 공백에 따른 주가 조정을 마찬가지로 1년여간 겪어왔다라는 점에서 이 장기 주가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고객사들의 메모리 투자 재개에 따른 신규 장비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올해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실적과 모멘텀 등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원익 IPS와 테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